안녕하세요, 바라더입니다. 오늘은 DJI 액션 5 프로 전자식 손떨방을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림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20분입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완전히 질 거예요. 완전히 해가 지고 나면은 4K 60프레임은 기본으로 하고 EIS 손떨방을 바꿔가면서 어떤 손떨방이 얼마만큼 잘 잡아주는지 혹은 야간 조조도에는 어떤 손떨방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들고, 요렇게 들고 촬영을 해볼게요. 7시.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은 4K 60프레임, 울트라 와이드 화각, 초광각으로 했고요. 컬러 10비트 보통으로 했고, 카메라 오토, 화이트 밸런스 오토, 이미지 조정도 기본으로 했습니다. 모든 세팅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쓸만한 세팅으로 해놨고요. 여기에서 딱 하나, 손떨방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은 오프입니다.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 정말 놀라운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서의 크기는 같지만 전작보다 훨씬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영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정화가 꺼져 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빛의 흔들림은 없기 때문에 영상 특성을 살리는 건 괜찮다고 생각들어요. 추격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급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짧게 쓴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상태에서 공원의 조명에만 의존해갖고 영상을 찍는데 노이즈 억제력이 엄청납니다. 물론 확대해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보이는 수준이지만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 안 보인다는 게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면 노이즈라는 게 딱히 보이지가 않죠. 어두워지면은 조금은 보일 수가 있는데 일부러 찾으려고 할 때나 보이지 그냥 볼 때는 딱히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화질이 좋습니다. 액션캠을 쓰면서 안정화를 끄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삼각대에 올려놓고 가장 넓은 화각을 가져갈 때 외에는 딱히 쓸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손떨방 오프였고요. 이번에는 모든 옵션은 같은데 손떨방 락스테디로 설정을 했습니다. 액션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리는 모습 아니면은 바깥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 많이 찍기 때문에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게 촬영한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1배속을 가질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2배속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락스테디 걸고 뛰어볼게요. 가장 많이 쓴다는 4K 60프레임의 락스테디를 걸고 뛰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이런 흔들림이 전혀 없지만 저 멀리 있는 불빛들을 본다면 약간씩 울렁울렁 거리는 느낌이 나죠. 이거는 전자식 보정장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낮 시간에는 나오지 않아요. 오프로 했을 때보다 락스테디 안정화를 걸었을 때 화면이 조금 작아집니다. 그 작아진 만큼 그 안에서 흔들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셔터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이 흔들림이 생기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가 느려진 이유는 어둡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안정화로 인한 이런 울렁거림은 안 생깁니다. 빛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두운데도 전자식 보정장치로 거의 흔들림 없이 영상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표정이 보일 정도로 잘 보여요. 야간 저조도는 굉장히 발전한 것 같습니다.
DJI 액션4와 같은 1.3분의 1인치 센서를 사용하지만 전작보다 더 발전한 야간 저조도를 보여줍니다. 이번 옵션은 락스테디 플러스만 걸고 모든 옵션을 갖습니다. 락스테디 플러스까지 초광각을 지원합니다. 그 말은 화각의 손실이 없이 조금 더 손떨방을 잡을 수가 있는 영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락스테디 플러스라는 거는 락스테디보다 조금 더 기울어짐을 천천히 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울였을 때 락스테디는 기울어지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울어지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기울어지는 게 락스테디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기울어짐 자체가 급하게 기울어진 게 없고 모든 게 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좌우로 흔들림 같은 것도 많이 잡아주고 좋긴 한데 그만큼 더 빛의 흔들림이 많이 있어요. 락스테디건 락스테디 플러스건 흔들림이 생기는 거는 EIS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전자식 보정장치는 화면 안에서 흔들림을 잡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야간에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조금 더 많은 양의 흔들림을 잡는 락스테디 플러스인 만큼 빛의 흔들림이 더 크게 느껴지죠. 수평이 잡히지 않는 영상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기울어지는 느낌을 살리는 영상에서는 락스테디 플러스, 지금처럼 뭐 달리거나 이런 식으로 걷거나 하는 모습을 찍을 때는 락스테디,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느낌을 살리려면은 안정화를 오프해 놓고 찍는다면 이 카메라 하나로 그 모든 영상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락스테디 플러스까지 했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수평 잠금. 이번에는 많은 것이 변화가 됐습니다. 4K 60프레임, 컬러부터 화이트 밸런스 오토, 카메라 오토, 이미지 조정 기본이고요. 호라이즌 밸런싱, 그러니까 기울어짐을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도 수평으로 보이게 해주는 거. 호라이즌 스테디를 켰고요.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 있죠. 호라이즌 밸런싱이 있고 호라이즌 스테디가 있습니다. 호라이즌 스테디는 45도까지만 수평을 맞춰주고 그 이상 되면은 넘어가요. 이거는 4K에서 호라이즌 스테디가 자동적으로 되고 2.7K부터 호라이즌 밸런싱이라고 해갖고 이 360도를 뒤집어도 수평을 계속 잡아줍니다. 이거는 4K냐 4K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카메라가 기울어져도 영상은 똑바로 찍힙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영상을 가질 수가 있었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죠. 다만 화각이 표준 화각밖에 나오질 않아요. 수평 잠금을 하면 화각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울트라 와이드 화각, 초광각으로 아까 촬영했던 EIS 오프 영상입니다. 여기서 45도로 기울여 볼게요. 이렇게 45도를 기울였을 때 화면에 꽉 차도록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배 확대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수평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봤던 수평 잠금 영상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대가 되는 거죠. 화각이 좁아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넓은 화각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게 찍힐 거라고 생각해요. 가볼게요. 호라이즌 밸런싱이라는 옵션은 정말로 자주 씁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조금의 기울어짐도 없이 수평이 딱 맞아갖고 가고 있잖아요. 정말 영상 보기가 편하거든요. 화각은 좀 줄어들지만 내가 화면을 보면서 찍지 않을 때 기울어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영상인데 이런 옵션을 사용해가지고 기울어지지 않는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달리는 중에 우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이 조금 기울어졌다고 해야 되나?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과 내가 회전하면서 생기는 원심력 때문에 약간 비스듬하게 보이는 거입니다. 수평 잠금이 이미지 센서로 수평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중력으로 수평을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손떨방을 꺼놓고 촬영을 해보시면은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아, 수평 잡기가 이렇게 어려웠구나. 손떨방이 켜져 있으니까 그 좌우로 움직임이 좀 부드럽게 되면서 흔들림이나 기울어짐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 잠금 정말로 좋은 옵션이에요.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화각 초광각으로 했고요. 컬러 10비트 보통으로 했고 우선 두 영상의 차이를 보면 확실하게 보이는 게 있죠. 손떨방의 중요함. 손떨방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울어짐이나 뭐 그런 거는 어차피 나오긴 하지만 그 기울어짐에 대한 그 낙폭, 그러니까 흔들림에 대한 세기가 확실하게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빛의 흔들림에 대해서도 바라본다면은 없는 게 아니에요. 확대해 볼게요. 빛의 흔들림은 똑같이 나오고 있지만 안정화 오프에서는 그 흔들림이 자연스러운 거고 안정화에서는 그 흔들림을 잡아주니까 자꾸만 좀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흔들림은 둘 다 있고 노이즈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피사체를 가운데 두고 촬영하니까 차이점이 많이 보이죠. 확실하게 안정화 시스템이 좋습니다. 액션캠의 장점은 안정화죠. EIS.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락스테디 걸고 띄워볼게요. 가장 알기 힘든 락스테디와 락스테디 플러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 또한 요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울어짐의 낙차를 좀 다르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락스테디는 좌우로 흔들림이 좀 세게 탕탕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면은 락스테디 플러스는 절대로 탕탕 거리는 느낌이 없어요. 잠깐만 뭔 소리야. 비유를 하자면은 락스테디는 물잔에 물을 넣고 흔들리는 거라면 락스테디 플러스는 식용유를 넣고 흔들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보시면은 화각의 차이가 또 눈에 들어옵니다. 락스테디 플러스는 조금 더 확대가 된 느낌이고 락스테디는 넓은 화각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안정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화면은 확대가 많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호라이즌 밸런싱, 밸런싱이라고 얘기하지만 호라이즌 스테디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요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수평을 잠가준다는 겁니다. 수평 잠금이 왜 중요하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화면을 안 보고 들고 뛸 때 이때 수평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오감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몰라도 대부분 수평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망치는 일이 없습니다. 화면 확대가 제일 많이 되는 두 가지의 안정화다 보니까 얼굴이 조금 많이 크게 나오지만 사실상 이건 절반을 잘라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냥 찍어도 괜찮은 만큼 화각은 나오고 있어요. 화면을 보고 찍을 수 있다면 호라이즌 밸런싱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진 않아요. 기울어짐을 계속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안 보고 찍을 때 그럴 때 호라이즌 밸런싱을 사용하면 좋고요. 보고 찍는다 해도 기울어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은 호라이즌 밸런싱이라는 옵션을 켜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실험 다 했죠? 근데 아시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아쉬운 거. 프레임으로 한번 나눠보죠. 이번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인 4K 울트라 와이드 화가 락스테디 컬러 보통 화이트 밸런스 오토 카메라 오토 이미지 기본 이 설정에서 프레임만 24프레임까지 최대한 늦춰봤습니다. 24프레임으로 낮추는 거는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보시죠. 프레임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한 장 한 장 찍을 때 빛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굉장히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봐도 그렇고 다른 데를 봐도 색 표현이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짧게 한 방에 가죠. 프레임이라는 것은
1초에 몇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1초에 24장으로 할 건지 30장으로 할 건지 1초에 60장으로 할 건지 1초에 120장으로 찍을 건지 그거를 보시면 돼요. 1초에 120장을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눈에 인식하지 못한다 해도 굉장히 부드러운 장면이 될 테고 1초에 24장밖에 안 한다면은 우리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확인이 될 정도로 좀 툭툭 끊기는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 30프레임까지만 돼도 사람의 눈으로 인식할 때 부드럽게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60프레임을 사용하는 이유는 화면을 빠르게 움직일 때 그럴 때는 30프레임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60프레임을 자주 사용하고요. 슬로우 모션 쓰는 이유도 있고요. 1초에 120장의 사진을 찍으니까 화면이 어둡고 1초에 24장밖에 안 찍으니까 화면이 밝습니다. 그래서 밝은 영상이 필요하거나 움직임이 적다면은 4K 24프레임을 추천드리고요. 움직임이 많은 영상이나 내가 카메라를 들고 지금처럼 뛰고 있다라고 하면 4K 60프레임이 가장 적당합니다. 4K 120프레임은 슬로우 모션이에요. 이번에는 4K 120프레임입니다. 동영상의 4K 120프레임은 기본적인 속도로 출력이 되고 슬로우 모션을 걸 수 있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소리하고 영상이 딱 맞는 영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 빠르게 할 수는 있고요. 소리 파일이 따로 저장이 됩니다. 디자인은 이게 신기하네요. 보통 슬로우 모션을 하면 소리 없는 파일이 되는데 여기 소리 파일이 따로 저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빠르게 돌리고 4배를 빠르게 하면은 30프레임이 되겠죠. 빠르게 돌리고 소리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한 번만 달려볼게요. 우선 동영상에서 촬영한 거는 EIS를 걸 수가 있어요. 안정화를 걸 수가 있고 슬로우 모션으로 하는 거는 안정화를 쓸 수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영상이 엉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슬로우 모션은 느리게 보여주는 게 목적인 영상이다 보니까 흔들림은 많이 흔들리게 보이지가 않아서 괜찮긴 해요. 하지만 4K 120프레임으로 촬영한 거랑 4K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한 거랑 차이가 없다면은 4K 120프레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안정화를 사용할 수 있어서 흔들림을 잡아줄 수도 있고 영상의 소리도 같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4K 12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닌데 아무튼 야간 조조도 완전히 부셔버립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슈퍼 나이트 모드라고 새로 생겼잖아요. 야간에 맞춰져 있는 세팅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세팅을 만지는 거는 어려우니까 한번 클릭으로 밤에 찍기 좋은 그런 세팅으로 맞춰줍니다. 지금 4K 24프레임 가장 낮은 프레임을 했고요. 30프레임까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4K 24프레임이고 와이드 화가 광각이고요. 손떨방울 락스테디. 그리고 이미지 카메라랑 화이트 밸런스는 만질 수가 없어요. 나머지도 다 오토입니다. 설정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걸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계에서 알려주는 나이트 모드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딱 봐도 엄청 환해졌죠. 정말로 밤에 찍은 게 맞나 아까 전에 같은 영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환해졌는데 그만큼 흔들림은 더 많습니다. 셔터 스피드가 더 내려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나이트 모드라는 거를 사용해 가지고 영상이나 사진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셔도 그냥 버튼 한번 눌러서 야간에 이 정도 영상 품질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들고 뛰어갖고 그렇지 걷는다면 좀 전에 봤잖아요. 걷는 것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영상이 찍힐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안정화는 오프, 락스테디, 락스테디 플러스, 호라이즌 밸런싱 순으로 되어 있고요. 안정화가 올라갈수록 화각은 좁아집니다. 화면을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간 빛 흔들림은 안정화랑 상관이 없어요. 셔터 스피드가 빛 번짐의 이유입니다.
프레임이 낮을수록 밝고 빛 흔들림이 많이 표현됩니다. 프레임이 높을수록 어둡고 빛 흔들림이 안 보여요. 이것은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프레임을 많이 찍기 위해서. 액션캠은 야간에 고정되어 있다면 24프레임으로 밝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 야간 옵션만 잘 선택한다면 야간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액션캠에 관심이 있거나 액션캠을 구입하셨거나 액션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한번 구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오늘은 액션 5와 오즈모 4K 3 이 두 개의 제품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즈모 4K 3에 대해서 액션 5 같은 경우는 4K 30프레임인데 전자식 보정장치잖아요. 전자식 보정장치는 이만큼의 영상을 다 쓸 수가 없고 요 얼굴 표현이 얼마나 잘 되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리고 지금 얼굴을 가운 지금은 펜 하나도 없고 액션 5 프로는 4K 30프레임의 락스테디 울트라 와이드 화가 초반각이죠. 그리고 오즈모 4K 3 같은 경우 4K 30프레임 이걸 끝입니다. 얘는 안정화나 화각을 줄이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죠. 또 한번 이 상태로 다려볼게요. 2024년 9월 4일 바라던 보안 최종 업데이트 순서 약순 리치노가다 노트 기능장교 유광고 방방드로 노환구 이치서 캠핑마마 백전일석 흉법 개비진돌이 정재호 태장감 리교해서 광수 홈들이 MV 카린 최성우 기광호 파랑돌에 이제 쓰제시켜 알바난 김진철 미용이정서 오피셜 출연 리건 컴핑원 종택 투부킨 투부 윙바디 내가 조립 지금은 호야 아빠 육지마더러 괜찮니 못생긴 거 신팔령 박종혁 10월 NSK 남별나라 공주왕자 DJ 강이 박현호 파체인 위에 사인 미스터 주 정훈서 보상 스튜디오 이루미 다시 바보 TV 저 푸른 정원 위에 스케사랑 TV 세런 산티호 산티아고 삼삼 투포 카메라 들면 깡패 바라바라 비스다 브리아 선신화 식스리 코스모스 정령 들어가 홍남은 완벽 예술가 주도 주말 드론 택시 아트 스토리 자두 남자 TV 인생 다시 시작을 아차차 델루나 한창 현장 터 TV 알씨 스토어 박주보 홍인표 강가 빈성거 부활 박원들 사자 TV 문우이 그르는 낭낭 윤승로 김동구 바바야 람세스 마교관 둘림 수색 정원의 도시 시간 없어 주위의 여정 후기 아지트 동그라미 멋지다 남양주 TV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 진화로 기나로 김윤중 피로의 막걸리 개꿈치기 슈퍼제의 서진우 우물한 개구리 최고 화성 도깨비 대윤용 치지직하의 개찬주 날비 소소한 행복 나누기 드론 몸돌이 꿈을 담는 카메라 석 감독 신승무 스카이울프 두앤초의 정준호의 시타 이리저 들어오는 바소 두강진 부부 박기수 NSSK TV 채널 이성연 브라보 브레드 허수와 비토 성라이 나이션 군사 일치일 장백은 make it 두구독 바라던 2-1-2 전 타고 여행 SB 허밍트 민트 YSYS 청주 예일 매빅 사마바처 우 K-Kwongs 꿈 나승자 에이스 데슬라이 홍수바 패밀리가 간다 김성선 거태영 비록 152 지재미 보라 캠핑 가는 건 위스탠 SB SBS 입사하고 싶다 리브러 드론 국제공인 경영 컨설턴트 박종훈 드림탄 이과장 코나르 악둔콩 종원식이 셔틀컵 암수구 뱀파이어 주실래시 김성태 제이언니 노상서 얌정권 지치 김립세 주식회사 공단 장호정 동섭 김진규 양화영